먼저 오른쪽 실을 구부려서 돌려줍니다. 왼쪽 실을 아래 구멍 안으로 넣어서 윗 구멍에 놓아줍니다. 실가닥을 윗 구멍 안으로 넣어서 다시 아래로 빼줍니다. 실가닥을 새끼손가락으로 윗부분을 엄지와 엄지로 잡아서 위로 올려줍니다. 위에 매듭진 부분을 풀어주시고요. 오른쪽 부분부터 늘려서 줍니다. 이쪽 부분도 똑같이 눌러서 눌러줍니다. 왼쪽 실 가닥을 밖에서 빼줍니다. 오른쪽 부분을 내려서 당겨줍니다. 부분도 똑같이 눌러서 올려줍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줬으면 실가닥을 구부려서 오리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을 돌려줍니다. 다음에 실가닥을 아래 구멍에 넣어서 이 구멍에 놓아줍니다. 실가닥을 이 구멍에 넣어서 다시 아래로 빼줍니다. 처음처럼 실가락을 잡고 양쪽으로 중지, 이 부분은 엄지와
강간 범죄로 잡아서 줄여줍니다. 우리가 너무 작으면 세 번째 부분만 눌러서 줄여주세요. 오른쪽 부분도 뒤집어서 똑같이 구부려서 돌려준 다음 숟가락을 아래 구멍에 넣어서 뒷구멍에 놓아줍니다. 숟가락을 구멍에 넣어서 다시 아래로 빼줍니다. 똑같이 잡아서 줄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짧다면 세 번째 부분만 늘려서 당겨줍니다. 다시 뒤집어서 처음처럼 고리, 오른쪽 고리를 잡고 숟가락을 돌려서 왼쪽 고리를 구멍에 넣고 놓아줍니다. 다음에 실가닥을 구멍 안으로 넣어서 다시 아래로 빼줍니다. 똑같이 실을 잡고 줍니다. 왼쪽 부분부터 나온 부분은 따라가서 하나하나씩 아래대로 줄여줍니다. 선을 따라가서
가서 당겨줍니다. 두 번째 부분도 따라와서 왼쪽 부분을 돌려서 당겨줍니다. 손가락을 밖에서 안으로 빼줍니다. 세 번째 부분은 내려서 당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안을 또 따라와서 아랫부분을 내려서 당겨줍니다. 오른쪽 부분도 뒤집어서 똑같이 하나하나씩 줄여줍니다. 또 따라와서 부분을 늘려서 당겨줍니다. 두 번째 부분도 똑같이 돌려서 당겨줍니다. 다시 뒤집어서 손가락을 밖에서 안으로 빼줍니다. 다시 뒤집어서 세 번째 부분도 똑같이 내려서 줍니다. 다시 뒤집어서 선을 따라와서 오른쪽 부분을 내려서
옮겨줍니다. 눈 모양도 나왔으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오른쪽 꼬리를 잡고 손가락을 돌려줍니다. 왼쪽 꼬리를 아래 구멍에 담아서 이 구멍 위에 놓아줍니다. 다음에 손가락을 이 구멍에 넣어서 다시 아래로 빼줍니다. 손가락을 잡고 위로 당겨줍니다. 오른쪽 부분부터 먼저 늘려서 당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도 돌려서 돌려주시면 가지 반성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